공격 골이 터집니다. 1대0 앞서가는 성남FC입니다. 대자밀리치 지금은 컨트롤을 잘 해놨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떨어뜨려준 공에 대해서 컨트롤 해놓고 이번 슈팅은 황희재 선수가 손을 위성 크로스 준비. 자, 중원쪽. 열렸어요. 직접 슛. 후천 슛. 문이 안 따르네요. 자, 구보철 선수가 방향을 좀 크게 꺾어주면서 역동작을 걸어보려고 했던 슈팅인데 앞에서 이유연의 굴절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구보철 내리지 않고 이쪽에서 짧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 야스코 플레이였고 완벽한 헤더였는데 빗나갔습니다. 야, 최준국의 왼발 날카롭게 들어오면서 짧게 끌어가던 뮬리치 앞에서 방향을 잘 돌렸는데 야, 덜 꺾였네요. 뮬리치를 차량합니다. 원거리 슛! 뮬리치 정면입니다. 자, 시원한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 연습할 때 사실 저 위치에서 뮬리치 선수가 많은 슈팅을 연습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침투 장면이 뮬리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또 갑니다. 뮬리치입니다. 뮬리치입니다. 혼자 가는 뮬리치! 기회요, 뮬리치! 기회요. 밀리치! 정면이에요! 아하! 덜 감겼나요? 아, 지금 완벽한 기회를 또 놓치는 밀리치입니다. 공을 띄웠어야 될까요? 아, 좀, 슈팅이 생각보다 힘이 덜 실렸습니다. 이게 깔아서 슈팅을 시도할 때는 더 구석으로 강하게 찔러 넣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판단이 좀 스피드를 내는 것보다 천천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발에 어쨌든 볼이 좀 와서 붙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떨궈졌고 바로 슈팅! 들어갑니다! 밀리치 득점!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1대0 앞서가는 성남FC입니다. 대자 밀리치! 지금은 컨트롤을 잘 해놨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떨어뜨려준 공에 대해서 컨트롤 해놓고 이번 슈팅은 황희재 선수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위치로 쏩니다. 지금 7호 골을 터뜨리는 밀리치 선수입니다. 자, 지금 김민혁 선수 들어가는 것을 수비진이 놓쳤어요. 아, 오늘 후방에서 찔러주는 권한규의 패스가 공격적인 지역으로 수차례 배달이 됩니다. 아, 헤더 패스를 잘, 첫 터치가 정말 부드럽게 딱 떨어졌군요. 자,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 바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홈 경기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30분간 경기 운영하는 모습이 활기차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 쪽 뒤로 흘려주고 왼발 각도! 왼발 고승범! 왼발이었습니다. 고승범의 성남 선수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고 중원쪽 자, 골절! 슛! 터치 길어요! 김경민 터치가 길었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연결은 됐는데요. 그 볼에 지금 스피드장이 많았던 걸로 봤거든요. 예. 여기서 네, 스피드장이 많다 보니까 잡아놨을 때 튕겨도 나가죠. 바로 슈팅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았군요. 네. 왼쪽에서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이윤 선수가 볼을 좀 많이 끌었고 고승범이 받고 직접! 오, 날카로웠습니다. 아, 잘 봤어요. 지금은 고승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고승범 선수가 툭 쳐놨을 때 오른발 각도였고 네. 충분히 앞에서 커버하는 수비수와의 거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낙차 크게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던 고승범인데 플러스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성남보다 약한 팀이 없다라는 말을 오, 자 열었어요. 점고 왼발 제대로 안 걸립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아, 구보철 선수 지금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사인을 보내죠. 박스 주변에서 이 정도 기회라면 충분히 골문 안으로 좀 볼을 보낼 수 있는 슈팅이 나왔어야 됩니다. 자, 왼발로 띄워줍니다. 헤더! 옆쪽입니다. 야, 김준범이 들어가면서 방향 제대로 바꿨는데요. 예. 자, 왼발로 잘 띄워줬고 안 흘렸어요. 고승범 힐패스 다시 힐패스
주고 받고 아, 왔습니다. 슛! 왔습니다. 예! 골입니다. 아, 김경민 선수가 결국 또 해냅니다. 동점입니다. 야, 짧은 패스로 주고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슈팅 타이밍이 열렸는데 김경민이 이번에 접지 않았습니다. 자,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이네요. 네. 지금 별개로 잘 들어갔죠. 그러면서 동점이 됩니다. 오승범, 김경민, 김준범, 다시 김경민. 와, 이거는 김영광이 따라갔지만 바깥으로 강남 선수들이 내려와서 위치 선정을 하면 때릴 수 있어요. 오승범 오른쪽으로 연결. 왼발로 중앙쪽 터치 약간 길었고 그대로 슛! 강력했던 슈팅. 야, 왼쪽에서 풀고 반대 방향 전환 오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슈팅까지 나오는 공격 작업이, 물론 마지막에 김지현이 떨어뜨려준 것이 컨트롤이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해볼 수 있겠는데, 나는 공격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까지 좀 고려를 해야겠죠. 자, 깨끗해지고 힐 패스. 아, 있어요,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있습니다. 아, 약했어요. 야, 권창호 선수. 아, 제대로 슈팅이 안 됐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김천이 슈팅을 하기 위해 만들어가는 패스의 형태는 흡사합니다. 이영재 그리고 밀러스. 자, 오히려 역습 기회예요. 자, 김지현 쪽. 김지현 주춤거리다 중앙 쪽을 파고듭니다. 자, 수비에게 굴절. 그러나 뚫고 나가는 김지현 걸립니다. 다시 피스를 안 올렸어요. 지금 몸싸움 계속 이어지고요. 들어오겠다. 슛! 크로스바 남깁니다. 야, 권창호도 왼발 제대로 들어갔는데 내려봤던 권창호. 네, 안 들어갑니다. 더 좋았던 상황은 뭐냐면 권창훈이 루즈볼 경합에서 영리하게 볼타 발라시오스 크로스. 아, 반대쪽 길게 헬 트래핑. 자, 그리고 그리고 각이 없는데요. 슛! 아, 밀었는데요. 나왔습니다. 야, 더 가까운 쪽을 노려봤던 밀러스의 슈팅 미끄러집니다. 다시 성남 이번에 슈팅이 안 나옵니다. 이대로 양 팀의 경기 두 팀 모두 너무나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1대1 동점, 승점 1점씩만 가져가는 양 팀입니다. 야, 오히려 김천과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마지막 최종전이 또 홈에서 열리는 만큼 올 시즌 남은 경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비가 오는 가운데 김천까지 원정에 나서서 끝까지 박수를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줬던 홈팬들을, 원정 팬들, 성남 팬들을 위해서 성남이 올 시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